무엇보다 나 어때? 하, 말도 안 돼. 정말 웃겨. 이 채널 재밌어. 저게 뭐지? 우! 끝났니? 나 계속 먹어도 돼? 뭐야, 안 무서워. 연습 좀 더 해야겠어. 무리할 필요는 없어. 두고 봐. 준비를 해야지. 아이라이너부터 시작하자. 으아! 이거 봐! 정말 그거밖에 못하니? 칼이 써, 내 머리에! 뭐야, 가비는 절대 놀라게 못하겠어. 어떻게 하지? 잠깐만, 면봉을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걸 써야지. 우선 면을 잘라내. 그리고 플라스틱을 반으로 잘라. 양쪽으로 플라스틱 끝을 녹여. 그러면 부드러워져. 테이블에 대고 눌러서 끝을 납작하게 만들어. 이제 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이제 재밌는 부분이야. 안 돼, 대머리야. 장난이야, 머리를 덮어야 돼. 흰색 페이스 페인트를 쓸 거야. 메이크업 브러쉬로 발라. 볼을 덮는 걸로 시작할게. 그리고 얼굴 주변에 발라. 빈틈 있으면 안 돼. 다음 부분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페이스 페인트를 머리 위와 뒤통수에도 발라. 좋아, 다음은 알았다. 검은 콘택트 렌즈를 끼고 검은 립스틱을 발라. 이제 빨간 페이스 페인트가 필요해. 작은 메이크업 브러쉬로 얼굴 중앙에 가늘게 세로선을 그려. 그리고 선을 추가할 거야. 다음은 가로선을 그릴 거야. 한쪽 먼저 하고 반대쪽과 연결해. 머리도 잊으면 안 돼. 이제 플라스틱 막대를 붙여. 막대 아래 가짜 피를 추가했어. 모습이 완성이야. 이제 의상만 입으면 돼. 가비가 이것도 안 무서워한다면 포기할래. 아, 드디어 집에 왔어. 바쁜 하루였어. 편하게 누워서 TV나 봐야지. 여기 무슨 일이야? 애슐리? 너? 어? 어서 와. 으아! 아! 저리 가, 진담이야. 넌 내 거야, 가비. 나갈래, 내보내줘. 할로윈 파티가 모두 준비됐어. 모든 게 완벽해야 돼. 정말 신난다. 잠깐, 저게 뭐지? 가비? 아, 들켰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의상 어때? 꽤 무섭지? 너무 평범해. 정말? 난 좋은데? 열심히 만든 거야. 날 봐, 이런 게 할로윈 의상이지. 가서 갈아입어, 당장. 하지만, 알았어. 뭐하고 있었지? 아, 맞다, 음료수. 해피 할로윈! 파티하자! 얘들아, 왔구나, 유후! 우와, 너희 다 정말 멋져. 우와, 정말 무서운 악마 손이야. 그치? 마음에 들어? 애슐리가 그런 말을 하다니!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뭐야, 이제 청소까지 해야겠네. 이건 최악이야.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무서운 아이디어. 우선 라텍스가 필요해. 그릇에 부어. 메이크업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 얼굴 한쪽에 바르는 거야. 바로 이렇게. 이마를 가로질러서도 이거면 돼. 다음은 오트가 필요해. 이걸 라텍스 위에 붙여. 완벽할 필요는 없어. 원하는 질감을 위한 거야. 이거면 충분해. 이제 오트 위에 라텍스를 더 발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거야. 이제 티슈 페이퍼가 필요해. 반으로 잘라. 피부에 붙여. 적당한 자리에 붙여. 이 정도가 좋겠어. 이제 파운데이션이 필요해. 오트 위에 발라서 피부처럼 보이게 만들어. 티슈 페이퍼도 똑같이 해. 완전히 덮어야 돼. 이제 검은 페이스 페인트 차례야. 이걸 눈 주위에 바를 거야. 눈 아래부터 시작해. 그리고 눈 위, 아이섀도 바르는 것보다 쉬워. 이제 징그럽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가짜 피가 필요하지. 오트 위에 브러쉬로 발라. 티슈 페이퍼 가장자리에도 가짜 피가 오트 사이에 스며들 거야. 열린 상처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정말 끔찍해 보일 거야. 뚝뚝 떨어지는 피도 효과를 더해. 준비됐어. 애슐리한테 보여줘야지. 케빈이 내 악마뿌리 마음에 든다고 했어. 걘 정말 귀여워. 나중에 들를 거야. 어디 보자. 으아, 엄마야. 저거 봐. 무서워. 못 보겠어. 이 파티 싫어. 안 보이겠지만 나 정말 무서워. 속았지? 다 겁먹었어. 가비. 우와, 대단해.
얘들아, 이리 와. 내가 만들었어. 우리 사진 찍자. 웃어. 메롱. 하지만 가비. 인기 있는 건 나란 말이야. 이거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아주 좋았어. 하나 더 먹고 싶어. 이에 뭐가 끼었나 봐. 눈에 안 띌지도 몰라. 뭔가 조치가 필요해. 이쑤시개 이거면 될 거야. 음식을 빼야지. 안 되네. 다시 해보자. 거의. 우와, 정말 단단히 박혔어. 뭐야, 나 고슴도치 같아.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네가 던진 것 좀 봐. 다치 와, 당장. 내 엄마. 우와, 정말 화나셨네. 아야, 아파. 세상에, 큰일 났네. 아야, 바보 같은 이쑤시개. 좋은 생각이 있어. 이쑤시개 한쪽을 잘라. 그리고 뒤집어. 검은색 마커펜으로 색을 칠해. 종이 한 장이 필요해. 그리고 내 글루건도. 종이 위에 글루를 한 방울 발라. 그 위에 이쑤시개를 눌러. 나머지도 똑같이 해. 이제 라텍스가 필요해. 메이크업 스펀지로 피부 위에 발라. 볼 위에 라텍스를 발라. 골고루 잘 발라야 돼. 그리고 이쑤시개 하나를 볼 위에 붙여. 라텍스가 제자리에 고정시켜줄 거야. 나머지도 추가해. 이거면 돼. 빨간 페이스 페인트가 필요해. 라텍스 위에 발라. 이쑤시개 아래쪽 라텍스와 글루 위에 바를 거야. 그러면 상처처럼 보일 거야. 다 하고 나면 가짜 피가 필요해.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 이번에도 이쑤시개 아래쪽에 발라. 징그럽게 보이기 시작했어. 피가 볼로 흘러내리게 해. 그러면 더 실감나. 손에도 똑같이 해. 정말 징그럽지? 쉿, 엄마한텐 비밀. 엄마, 저기 오신다. 또 뭐야? 어머, 니 손 어떻게 된 거야? 불쌍한 것. 병원에 가야겠어. 엄마 도와줘요.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너무 아파요. 안 되겠어. 엄마 괜찮아요? 엄마 일어나요. 무슨 일이야? 잠깐, 장난이었어? 가비, 너 혼날 줄 알아? 교실에 가야지. 우선 락커에서 필요한 게 있어. 안녕해, 줄리. 뭐야, 너 소름 끼쳐. 귀엽다는 사람들도 있어. 아니야, 완전 소름 끼쳐. 정말 이상해, 진짜로. 사랑해. 그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왜 항상 저런 애들만 날 좋아하는 거야? 뭐야? 이게 언제 생겼지? 네가 한 거야? 내 사랑을 위한 달콤한 사탕. 그거 먹으면서 내 생각해. 그러면 토할 거야. 이건 또 뭐야? 크리스, 이건 낙서야. 예술이지, 걸작. 세상에 우리 사랑을 알리고 싶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전화해. 땡땡이 치는 거야? 내 꿈속의 여자야. 도망칠 수가 없어. 사방에 있어. 아, 뛰었더니 목마르네. 아, 훨씬 낫네. 여기 있구나. 쫓고 쫓기는 게임 참 재미있어. 안 돼, 이럴 수가. 우와, 다신 안 씻을 거야. 어떤 문화에서 이건 결혼이나 마찬가지야. 신랑에게 키스할래? 아, 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 변신할 시간이야. 우선 얼굴에 라텍스를 발라. 입 주위에 바를 거야. 메이크업 스펀지를 쓰면 쉬워. 이제 티슈 페이퍼를 입 위에 붙여. 다음은 메이크업이 필요해. 내 피부색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써. 티슈 페이퍼 위에 스펀지로 문질러. 완전히 다 덮어야 돼. 말하기가 힘들 거야. 티슈 종이에 구멍을 잘라. 티슈 종이를 접어서 입술이 보이게 해. 훨씬 낫네. 이제 검은 페이스 페인트가 필요해. 이걸로 입술을 칠할 거야. 정말 멋질 거야. 말려야 돼. 그 다음엔 리본이 필요해. 티슈 종이에 작은 구멍을 잘라. 구멍에 리본을 끼워 넣어. 입술이 봉해졌어.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리본 주위에 가짜 피를 발라. 내 피부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여. 꽤 징그러워. 이제 커다란 스펀지를 써. 볼과 입 주위에 톡톡 발라. 이렇게 파운데이션과 티슈 종이를 가리는 거야. 그리고 더 무섭게 만들어. 지금도 크리스가 키스하고 싶어 할까? 너 안경 쓰는 게 좋겠어.
고마워. 잠깐, 어서 크리스 키스해. 으아! 엄마 도와줘. 키스 안 할 거야. 휴, 큰일 날 뻔했네. 음료랑 칩은 준비됐고, 이제 이것만 어디 놓으면 돼. 이건 어디에 놓을까? 알았다. 이 유령은 여기 걸어야지. 벽에는 타란툴라. 다 됐어. 파티를 시작하자. 변기는 별로 무섭지가 않네. 좀 더 무섭게 꾸며보자. 휴! 다 됐다.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소다를 너무 빨리 마셨어. 화장실에 가야겠어. 무시무시한 화장실이네. 나 정말 급해. 아라, 이거 뭐야? 뭐야? 내 청바지랑 운동화 다 젖었잖아. 이제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뭔가 입을 게 필요해. 멋진 파티야. 이런. 넌 뭐 입고 있는 거야? 오늘 외출하기 전에 다리 제모를 하고 나오는 건데. 이봐! 나 이 노래 좋아해. 파티하자. 아휴, 이것보다 더 지루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이걸 솜사탕 벽돌이라고 부르죠. 판매량이 2월까지 치솟을 거예요. 이 사람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10전 5승? 알았다. 흰색 메이크업 펜슬로 얼굴을 절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 다음은 이마 차례예요. 이제 맨 윗부분을 흰색 메이크업으로 채워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덧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맨 아래로 이동해요. 여기가 재밌는 부분이에요. 시작해요. 한쪽은 핑크색, 다른 한쪽은 파란색. 코 주변은 노란색. 목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섞어주세요. 좋아요. 이제 브러쉬에 흰색을 바르고 작은 구름을 그려줍니다. 다양한 크기로 그리세요. 목도 잊지 마세요. 입술은 립글로스로 마무리해주세요. 예쁘죠? 이 부분을 그냥 비워둘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우와! 흰색 콘택트 렌즈로 완성해주세요. 자, 계속할까요? 우와! 이것 좀 봐요. 잘했어요. 주위를 끌게 돼서 기쁘네요. 이제 좀 더 주위를 끌어볼까요? 가져오세요.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정말 달콤해요. 어흥. 멋져. 엄마 봐요. 나를 보고 겁먹었어요. 빵빵 받아라. 해피 할로윈. 이 장식하는 것 좀 도와줄래? 네 엄마, 그럴게요. 좋아, 무서운 해골은 여기로 가고. 엄마, 거미줄이 날 공격해요. 무시무시한 화장지. 좋았어. 풍선에는 무서운 얼굴. 조심, 에고. 내가 잡았어. 괜찮니? 다 했어요, 엄마. 짜잔. 고마워. 로봇 가지고 가서 놀아. 이걸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수박 껍질을 벗겨요. 조심해서 수박에 홈을 파주세요. 빙 둘러서 이어지도록 하세요. 커다란 그릇에 가짜 누나를 넣고 마지막으로 음료수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물에 뜬 뇌가 완성됩니다. 예야. 뇌주스 좀 마실래? 맛있겠다.
이거 정말 슬퍼. 디지털 회사가 필요해. 아무도 온라인에 없어. 너무 외로워. 이제 뭘 하지? 이것 좀 봐. 머리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내 인형처럼 보이고 싶어. 그러면 눈썹부터 시작해요. 골고루 채워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반짝이 섀도우를 발라요. 눈썹 전체에 발라주세요. 잘 섞어주고 난 후에 흰색을 눈 아래에도 추가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요. 반짝임이 정말 근사하죠? 이제 갈색으로 입체감을 표시해요. 그리고 나서 섞어주세요. 아주 멋지게 어울리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블랙 라이너를 사용해요. 아래쪽에도 더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속눈썹처럼 보이죠? 이제 컨투어링 차례예요. 뷰티 블렌더를 사용해주세요. 볼에도 색을 더할 차례예요. 짜잔! 입술 라인을 그려요. 너무 진하지 않게요. 그리고 나서 예쁜 장미색을 발라요. 입꼬리에 이런 효과를 넣어주세요. 이제 정말 인형처럼 보이기 시작하네요. 정말 귀여워요. 완성! 살아있는 인형이 관심을 끌게 될 거예요. 오, 안녕하세요. 이제 스트리밍을 시작할까요? 이게 확실히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커피 더 줄까? 쉐릴? 자는 건가? 대엽을 감아줘야 하나? 일어나! 오!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시청자가 많아졌어요. 바로 이거예요. 손 흔들어. 할로윈 변장을 위해 고급 의상이 필요하진 않아요. 약간의 상상력과 창의력만 있으면 돼요. 어느 메이크업 아이디어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멋진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세요.